자, 지금 보니까 뭐 학생분들도 많이 보이네요. 이제 학교가 끝날 시간 보니까 보행자분들이 이제 뭐 회사원분들이나 뭐 마트에서 이제 장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 뭐 아버님들만 보이시는 줄 알겠는데 근처에 또 학교도 있나 봐요. 우리 교복 입은 학생들도 보입니다. 예. 이런 분이 이제 들어왔어요. 자, 택시 왔습니다. 택시가... 자, 우측 깜빡이 켰어요. 자, 우측으로 들어오죠. 아, 멀리서 아주 아주 멀리서 서줬어요. 횡단보도 뒤에 완벽하게 정차한 택시.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성공인데? 과연? 지켰어요! 나왔어. 자, 왜 기다리냐면 신호가 빨간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자, 자,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택시 기사, 우리 사장님이 지금 모범 안전 운전자예요. 잡아. 예약 차량인데요? 놓쳤어요? 아. 예약 차량이었네요. 아, 멈췄다. 이거 어떡하죠? 예약 차량이라고 가보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차량용 공기청정기였는데. 아, 아쉽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분 나온 예, 거잖아요. 나왔어요. 예, 오늘 한 분 나온 거예요, 이제. 예, 지금 여기는 모든 분들이 지금 모범 안전 운전자 찾기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또 다 창밖을 보면서 어이구 지키나 아예 저희가 없더라도 이제 손님이 없으실 때 여기 앉으셔서 지켜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제. 아, 그럴 수도 있죠. 아유 저 차량 어저께 지키지. 지금 흰색 차량이 등장해서 정지하면 돼요. 일단은 정지했어요. 정지했나요? 했어요. 자 모범 안전 운전자 나오기 5초 전. 아, 근데 할머니가 뒤에서 좀 출발했어요. 할머니가 뒤에서 6초 남은 사이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까지 지켜주시면 돼요.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등장! 마지막 보행자까지 기다려줄지. 아. 사실 저희가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운전자만 지켜야 됩니까? 사고가 여기 될 때까지. 맞습니다. 와. 지금 위험했어요, 지금. 아하, 지금 위험하잖아. 관찰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는 두 사람. 자, 이제는 마지막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나오면은 정말 운이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마지막 네. 막차 타신 거죠? 그죠. 마지막 버저비터가 터질지. 자, 지금 신호가 끝났어요. 네, 자, 오고 있습니다. 예, 오고 있어요. 우측으로 들어오죠? 네,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죠? 서야 돼요! 관찰 종료를 코앞에 두고 찾아온 마지막 기회. 서행으로 우회전한 뒤 멈췄다. 자, 저분 지켜줄까요? 서 있어. 자, 저분 지켜주면 인정인가요? 예. 또다시 뒤늦게 등장한 보행자. 마지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모범 안전운전자로 인정된다. 과연? 지켰어요. 지켰어요. 인정. 지켰어요. 네, 지켰어요. 인정이에요. 보행 신호가 바뀜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준 모범 안전운전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 이쪽으로 예 모시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우회전 구간의 모범 안전운전자 노유정 씨. 저희가 교차로에서 예 우회전하는 차량을 선정을 해서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뭘 지켜주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우회전하기 전에 지나가시는 분 있으면 멈췄다가 그거 다 끝나고서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냥 마지막에 보니까 천천히 뛰고 계시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좀 지나가신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예, 와, 진짜 이거는 저희가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백화점 상품권이요? 자, 있습니다. 저희 백화점 상품권 있긴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뽑아야 돼요. 자, 뽑아야 돼요. 편안하게 뽑으셔도 돼요. 과연 원하는 백화점 상품권을 뽑을 수 있을지? 뭔데요? 진짜네? 잠깐만. 이게 저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몇 번 제가 한번 뽑아봤잖아요. 근데 저도 뽑으면서 제작진한테 이거 백화점 상품권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이게 지금 나왔네. 진짜로? 예, 맞아요. 이제 예.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앞으로도 안전운전 부탁드려요.